네, 소피스님 화이팅. 네. 네, 아까 리허설 봤는데 정말 멋있으십니다. 네, 같이 연주하신 분들 다 멋있어서 대기실 되게 불편했어요. 멋있는 사람하고 같이 있어도 편안한 사람이 되면 좋을 텐데. 네, 다음으로 하겠습니다. 아, 앨범 내느라 진짜 고생 얼마나 많으셨을지 너무, 저도 지난 5월에 이 집을 내면서 진짜 앨범을 낸다는 게 뭔가 계속 아, 왜 내가 이런 데다 왜 돈을 쓰고 있지? 이 돈이면 내가 막 이런 생각이 계속,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혼자 하다 보니까 제 자신이 그 뮤지션이자 동시에 투자자이기도 해서 계속 그게 갈등을 하더라고요. 이 사람한테 투자를 하는 게 맞는 것인지 되게 혼자서 많은 고민이 있었는데, 그때 확신을 주는 친구분들이, 동료들이 옆에 계셨나요, 소피수님? 저도 갈등을 많이, 저랑 너무 마음이 똑같아서. 네. 공감이 많이 돼요. 아. 네. 네. 저희가 오늘 처음 대화를 나누고 있어가지고. 네, 이렇게 좀 거리, 이렇게 대화, 거리가 있는 상태 대화를 나누니까 약간 대화가 잘 되는 것 같아요. 네. 정말 잘 들었습니다. 무슨 또 들려주실 거지만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노래 하겠습니다. 미워할 수가 없잖아.